하시는 남자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기는 40대 여자입니다. 전요, 문자 알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거립니다. 띠릭, 2월 9일, 땡땡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. 띠릭, 4월 10일 사고 접수. 띠릭, 5월 2일 사고 접수. 아이고. 뭔 차사고를 이래도 많이 냈냐고요. 사고의 장본인은 제가 아니고요. 바로 우리 친정 아버지입니다. 69인데 아버지께서는요. 3년 전부터 화물 운송업을 하셨습니다. 3년간 낸 이 차사고만 해도요. 무려 15건이 넘어요. 어이구, 많이 났네. 그러다 보니 1년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? 300입니다. 300입니다. 1년 보험료가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더 고민인 건요. 차 명의가 바로 제 명의예요. 아버지 명의가 아니라 제 명의예요. 근데 아버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십니다. 아빠, 아니 사고 좀 안 나게 안전운전 좀 그거 안 됩니까? 시끄럽다.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. 아유, 아빠,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. 차 그냥 팔아버리소, 마. 그래, 팔아라, 팔아. 그거 안 팔면 내가 다 망치로 때려 부사뿐다고, 그거 그냥. 뭐랄까요? 때려 부사뿐다고. 이게 딸한테 할 말입니까, 아빠? 적반 하장이십니다. 어? 안녕하세요에서 제발 좀, 어? 저희 아버지 운전 좀 그만하게 좀 말려주이소. 네. 아니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뭐 어때요? 운전 유경? 어. 저는 그래. 안전하게 할 것 같아. 양손에 다 장갑 끼고 이렇게 조심해. 살까봐 썸캡도 이렇게 쓰고. 네? 어때요? 뱀뱀은? 저는 운전 안 합니다. 아 그래요? 네, 아, 왜요? 아. 그냥 이것저것 계산을 막 해봤어요. 택시를 타면 멀어봤자 만 원? 네. 여자친구 생기면 차 있어야 될 텐데. 저요? 저 생길 수 없는 직업입니다. 저 생길 수 없는 직업입니다. 야! 이렇게 바로 나왔다, 바로 나왔어. 우리 따님을 한번 모셔볼게요. 나와주세요. 5건이 넘는 차사고가 있었어요. 예. 아이고, 말하려면 깁니다. 아마 2017년부터 자동차 사건만 해도 15건이 되거든요. 주로 어느 때 사고가 나는데, 예. 거의 뭐 주차하시다가 사고가 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. 운전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스타일에. 보통 사람들은 방운전을 한다. 예, 대부분 예. 그렇죠. 근데 저희 아버지는 공격적으로 운전합니다. 아, 주차를 공격적으로 합니까? 네. 제가 한번 아버지 그 트럭 뽑아가지고 한번 타봤는데 그 브레이크, 요, 끼 들고 그전에는 외제차도 한 두 번 들이박았어요. 외제차 비싸잖아요. 보험을 아버지 명의로 안 하고 왜 본인 명의로 하셨어요? 그냥 아버지 명의라면은 더 날 텐데. 그러게 말이에요. 아, 그래. 저희 아버지가 예, 경찰 공무원 생활을 하셨어요. 명예 퇴직을 하셨는데 네. 뭐 이것저것 사업하시다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. 아, 그래갖고 운전이라도 해보이소. 누가 또 이제 소개를 시켜준다고 화물트럭을 한 대 뽑아드렸거든요. 아, 딸이 해드렸구나. 아이고,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사건,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료만 지금 300만 원. 아, 이거, 그렇지. 아. 보험도 안 들어줄래갖고 지금 옮긴 데만 세 곳이에요. 제 생각에는 사고 나면 저한테 문자가 따랑따랑 뜨잖아요. 그게 안 들키려고 개인 합의를 본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본인 생각엔 그러시다는 거죠? 예, 예, 예. 아버지를 한번 만나서 어떻게 된 네. 얘기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. 네. 우리 아버님 어디 계세요? 네, 아버님 혹시 따님의 고민을 이해하세요? 네,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하려고도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그럼 해결됐네요. 저 자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아니잖아요. 아닌데, 인정하네 바로 아버지가. 거짓말입니다. 근데 어쩌다가 사고가 많이 나세요? 주차하실 때가 많이 난다는데. 네. 승용차를 몰다가 1톤 봉고 차량 가지고 모닝을 네. 하다 보니까 그 봉고차는 뒤축이 좀 깁니다. 아, 맞아요. 예, 예. 그러다 보면
주차된 차량을 직접 하게 되고. 아, 그럼 아버지가 아직 그 차 크기를 예, 그 익숙해지지 예, 않았네, 아버지가. 예, 예. 3년 하셨는데요. 예, 예. 예. 다행히 네, 크게 다치신 적은 없었던 거. 아, 그래요. 저 지금 나옵니다. 아, 나와요? 그래, 나오고. 좀 기다리세요. 그래, 나왔고. 우리 그 딸이 말씀했다시피 경찰 공무원을 할 때 도로를 지은 중에 강아지 한 마리가 도로를 질주했습니다. 거의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인데 커브길에 강아지가 나타났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 브레이크를 잡은 그 결과 짬이 끌리면서 중앙선을 찌면 해요. 아이고. 정면 충돌을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갈비뼈가 8개가 나왔고 그래서 병원 생활 6개월 더 했습니다. 아이고. 저희가 아버님이 어떤 스타일을 하시는지 딸이 좀 오해하는 건지 블랙박스를 좀 이따 공개할 거거든요. 네,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채널 보죠. 네.